이번 시간에는 세 줄로 이루어진 G7스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악보가 보이죠? 자, 가장 낮은 음은 솔, 중간 음은 시, 가장 높은 음은 파. 기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. C 코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8을 계속 누르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다음 예제 두 코드의 로그마. 쉼표가 나오니까 쉼표에서는 반드시 음을 끊어주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다음, 누군가를 사랑해. 하나, 둘, 셋, 넷. 이번에는 세 줄로 이루어진 G 코드입니다. 가장 낮은 음은 솔, 중간 음은 시, 가장 높은 음은 솔. 자, 기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다음 예제. G 코드와 C 코드로 연주하는 록 음악. 하나, 둘, 셋, 넷. 다음, 깊은 계곡. 하나, 둘, 셋. 마지막 예제, 오수제너. 하나, 둘, 셋, 넷.
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.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,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, 피킹하는 방법, 왼손, 오른손 타이밍 연습,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